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것을 간증드리겠습니다. 신 어, 우리 찬양대 보니까 우리 레런트들이한 절반 정도 앉아 있어요. 아, 지금 이런 시간부터 우리 찬양대 앉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레런트들 위해서 격려해 박수 한번 주십시다. 早上唱美不容易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는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니다니다

그원엄토인인但是法理解的痛苦不的生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在基督思念找 모든 답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면 됩니다. 所有的答案，你们只要在基督里面去思念与寻找就可以。이번한주간살아가면서문제와사건당할때에그리스도안에서서생각해보시고찾아보시길바랍니다。愿各位在这周的生活当中面临问题与状况的时候，能够在基督里面去寻找与思念。嗯、那么你们就必会蒙到你们无法想象的神赐的答案。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의 사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도원로장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남자 저기 가도자도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보 4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목소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했어. 里面凡事都能做 <목소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面就是凡事都能做 <목소리>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如果基督我同在的有什能成그게 시편 2 3편1절의고백입니다这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죠基督就是说一切问题的解决者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就是被膏的那一位 구약의 그 기름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오늘 성,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은 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세오경讲的就是成为真祭司长的耶稣基督。 또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편 직전까지는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从士师记到诗篇为止讲的就是真王基督。 <목소리>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까지는 참선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종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에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구약은 바로 가니다이세 가지 직분을 한목에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就是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왕, 지사장자의 직분이 우리 파해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지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옥에가문제해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데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도 원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t e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우리 문제는 문面 골로새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2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神秘就是基督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산지가 그 모든 것다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골레스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장 저 부분의 원인은 당시 골로시 교회에 왜 이단의 부분 이랑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인다 했어요. 아, 장, 공연, 왕연, 그리스도면 배피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어. 기독교는 완전히 충분히 모든 있이주장습니다 영지주의예요. 어, 신이 우리 인간의 피조물 영혼을 만들었고요. 신이 이 물질은 악한 것인데 사단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이이런데그 사단이 주장하는 물질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야 된다고 해요. 주장 우주 시中人그런 바로 지식으로서 알무로서 된다고요的그래서그리스도은 부족하다라는 거就是靠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才可以그게골로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원론적인 이단 사상이었어요 그로시 교회里이 그기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다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이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 자꾸 그리스도면 되냐라고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够了吗 아, 정말로 말만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면 되냐라고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단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답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찾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찾으라는 그 축복 가운데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자 신자 의식의 기도 당중에什么样的 축복 환이 포함되어 있냐면 저는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스도 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동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의 보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현재 우리와 동재. 골로새3장1절의 말씀 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어요坐在神的右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음。 坐在神的右 부활하고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이바의这个事实要相信념적으로 말고요. 의 여러분 생각으로만 말고요. 지님의사으로만 말고요. ]也不只是知识性的. 사실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의왜 우리가 삼단체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시나? 악령의 역사들을 사실적으로 믿어요. 어, 악령의 역사인 줄을 모르고 믿고 있는데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과 우리를 믿지 않는 것그 차이입니다 은은 우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이 자리 많은 레멘트들도 앉아 있습니다. 이제 때부터 이것이 여러분의 각인 되어야 돼요. 은小우는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이 여러분의 각인 되어져요 一定要在魂和意中在我然不足但是的我同在所以我有什不足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상처가 각인 되시면 나중에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매인바 되어져요. 因些痕被 뭔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삶이 되어졌다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큰 사고를 저지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사실이 제대로 믿어지고 그 사실들이 각인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함께하시는 거그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말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신 너희 도이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今天是收割感恩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이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유절 오순절, 유收藏절.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6월절은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 받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순절은 수절은 천국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축복이 우리에게 많은 겁니다.

임한 겁니다. 통고 예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말씀했습니다. 수주 감사주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说个感恩节，就是说现在以胜利能力与我们同在的这个感谢，我们以这个在神的面前。 정多的神学家说성아닙니다 오늘도 是的.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앞으로도그 역사는 계속됩니다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그래서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성찬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 그러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릴 것을 말씀했어. 그 증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我们现在拥有.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오늘로 끝나는 사이라 1년 내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은지아매텐 알고보면은 12달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365일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3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경제력과 인력과 체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영원히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 하느냐? 왜 다시 말해서 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느냐反过来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의 주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没有一个会是永远的 한시적이에요. 도시 찰나예요 도시지수오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인 성령의 역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의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시편 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했습니다. 주는 매우 분명히 모든 것 보좌에 앉으사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 바울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꾸 참소하고요, 이간질시킵니다. 시온데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이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란 말이에요也不 악한 사단은 자꾸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참수하고 고발하고요. 어떻게든지 하 이간질 시킵니다希望的撒旦不断的在神面前也要告发我们我们跟神的关系离间 근데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도 우리를 변화하고 계십니다 변화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什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힘을 지 말아. 합니다.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행전7中有斯蒂殉道的 순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테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경기하는데 보면 승리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칠 때가 있잖아요时候如果마찬가지입니다就是这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있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但是基督却在宝座上坐着审判。 결국은 그리스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结果基督必定会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基督的胜利我们就会享受成为我们的胜利。 지금의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现在有的人在困难面前。그 고난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세요.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피할 길을 내사 그 피할 수 있도록도 하시는 것입니다.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피할 길을 내사 그 피할 수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도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면 됩니다.

자녀 된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army the woman의 주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과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여 양왕 기도.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 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수르 강야에서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 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입에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终于找到了水，但是这个水却没有办法入口。그 샘 이름이 무엇입니까这个 절에 보면은 마라라고 나와요마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입에 쓰다 이말입니다것이죠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목마를 때에?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내게 하셨을까요? 的候去喝有法喝的苦水呢 이제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我我不再是地上而活的人了 땅의 것으로 나오는 것은 입에 쓰는 겁니다. 苦 허무한 것입니다. ]是虚空的. 옛날에는 땅의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우름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설물이라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담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알다 은혜 겪으신 사람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리 집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집에서 일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것이 아니요 에서일에서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것 알게 하려 함서일라말씀했에서어나 ]也需要这些吃的. 땅에서 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심이라 말씀했어요但 우리는 땅에서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 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분들 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선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 삼서 일장 이 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어. 요한이수 3장 1장 2절의 이이가잘 되는 축복이 있다면그 이전에 영혼이 잘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영의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게돼 있어. 여화 어? 여러분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영이 무너지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 영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도의주인 우리는 도을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죽었고 했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다 2장 20절과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我如今的肉身活着是神是信神的儿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습니다. 왜그 외에 자식들이 이미 배死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얻은 것은 믿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 그렇다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그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게 되어 있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산업의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자녀들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주인기 왜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도 아닌데 평생 주인된 자리 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고생하는 겁니다自己都不是主人但是平时想要主人去过人生所以才会受苦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基督成为唯独时候这就是告白基督成为我的主 지난 주간 제가 말씀 한 군데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말씀입니다.

我们的神呢？你不惩罚他们吗？因为我们无力抵挡这来攻击我们的大军，我们也不知道怎样行。我们的眼目单仰望你。是约伯法的告白。摩押亚扪族联合，军过来征战耶。耶以色列百姓们向约伯法去警告。他如此的告白。 힘도 없습니다능력도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什也做不了오직 주만 바라봅니다주님이내 주인 되시라는 말이죠그때 하나님께서 제 종을 보냈습니다제사장들 중에서 제사장을 보내서 메시를 줍니다전쟁은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那么应该是军人上前锋打仗但是让赞美队在前面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这就是他相信战不在乎自己的信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就是说相信战在乎神그래 찬양대가 나와 찬양을 합니다.所以赞美队出来唱赞美。성경에 잔美. 보면은 여러분 역대하 이장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찬양을 시작할 때라고 했어你们会发现啊说赞美开始的时候그때 아 복병이 일어나 가지고요.这个时候敌军过来。 사실은 모학과 암몬이 하나 되어서 세일산 주민들을 꺾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와서 이러고 그리고 나서 모학과 암몬이 하나 될 때는 언제고 또 서로가 부딪쳐가지고 서로가 싸워서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 연합군이 의리互相战最后完全被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시체로 쫙깔려져 있었습니다. 사을때 발견 전부 다 시체. 누가 신싸움입니까? 우리 하나님하 신싸움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요사밧이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을 여러분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 여러분 해결하려고 한다면 제2의 제3의 문제를또 나오게 돼 있어. 요러면이的 하시도록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그리스도만 바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도来到도 예수님께서 강량의 말씀을 지나셨어요. 모든 무리들이 밥 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배고니다

여러분 오직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成为唯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러 되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所以会让你们看到基督是基督神是神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문제들 그거 가지고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세요. 님나큰 문제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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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남에게 말못할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 <목소리> 문제들이 있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목소리> 사람의 관계 문제를 여러분 오해를 풀려고 면그 말의 꼬리를 꼬리를 물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게 돼있어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다拿着这个来到神的面前吧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哥们，我能够成为唯独唯独仰望神。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里面有一 사실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는 모자란다. 그리스도면 되느냐 이런 사상을 가진 골로새 교회 에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其实看着哥罗西将会有这样的问题，所以保罗写了书信，就是说基督里面不是有一切是充分的，全部都在吗？就是基督是充分的，基督是完全的，基督,是全的基督是没有不足的。那基,基督现在在宝座上以圣灵永远与我们同在。的，们的，的 문제는 내가 주인됨을 내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문제是我想要成为主人我们应该让基督成为승리하시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用主的名祝愿各位能够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도는 완전한 승리의 축복 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진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